이번에는 이제 판매 시점 알아줘보죠. 요거는 이해했고, 이제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이다. 그죠? 요게 이제 생산, 요거는 이제 예외로 인정되죠. 예외. 물론 이것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해소 시점도 예외로 인정되고, 그죠? 요거는 이제 생산 시점이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물건을 만들면은 만들어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그죠? 요때 우리는 팔았잖아. 이때 수익이 생겼다 이래야 되는데, 물건을 만들면서 생산하고 나서는 수익이 생겼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이 시점에 물건 만들면서 이거는 이제 살 사람이 막줄서 있어야 되죠, 그죠? 만드는 것도 이제 바로 팔수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요거는 뭐냐 하면은 요건이 요거는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 만들과 동시에 팔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 판매처. 물론 우리가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그죠? 금액 추정이 가능해야 되죠. 그죠? 금액 추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요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은 판매 시점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물건을 만드는 것도 없이 팔수 있으면 되잖아. 그죠? 이런 경우에 한한다. 이런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우리 회계에서는 이런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걸 뭐로 보느냐? 공사가요, 공사. 알겠죠? 이런 경우를 건설 공사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하고 내가 서울시에서 뭐 이런 건물 하나 지었는데, 내가 입찰을 해서 요 낙찰 받았다, 그죠? 우리 회사가. 그요 공사 금액 나와 있잖아, 그죠? 금액 알수 있고. 이게 공사가 완성되면은 서울시로 주면 되잖아. 그 판매처도 확보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우리 회계상에서는 공사, 장기 건설 공사, 건설 공사. 물론 이제 이게 뭐 단기간은 주로 장기입니다. 1년 이상. 알겠죠? 이런 거구나. 그럼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가 건설공사를 하는데, 계약할 때그 계약 금액 있겠죠? 계약한 도급 금액이다 한다, 그죠? 만약에 100억이다. 뭐, 건물 하나 짓는다, 그죠? 100억. 예를 들어서, 도급 금액이 100억이다. 그런데, 요게 100억인데, 예? 예상되는 총공사비가, 예상되는 총공사비가 70억이 들어간다. 예상, 우리, 그죠? 요거는 우리 예상해 보는 거잖아. 그죠? 이 금액을 알고 공사, 우리가 계약, 말하면은 계약에 입찰하잖아. 그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이 공사가 3년짜리 공사다. 이게 예를 들어 3년이다. 그죠? 그 3년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얻을 공사 이익, 이 공사가 완성된다면은 3년 동안에 벌어들일 수 있는 총익이 얼마죠? 30억이 되겠지. 그죠? 3년 동안. 예. 그럼 이 이익, 요 30원을 언제 인식할 거냐? 언제 우리가 수익이 생길 볼 거냐? 이거죠. 그죠? 수익. 알았죠? 요 30원을, 요게 30원, 요 돈을 갖다 우리가 이 공사는 3년 걸린다 그랬잖아. 그죠? 1년, 2년, 3년 차. 요 공사가 완성된 요 시점에 30원이라는 수익을 인식할 거냐?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요 1년 차 결산할 때마다 나누어서 요걸 이제 1년 차에 예를 들어서 30원 중에 10원, 2년 차에는 요것도 중에서 그죠? 뭐 9원, 3년 차에는 요거 중에서 뭐 나머지 11원 요렇게 나누어 인식할 거냐?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요걸 우리가 3년 차 공사가 완성되는 시점에 장부에다가 수익을 기록할 거냐? 요걸 요렇게 매년 공사 진행에 따라서 매년 나누어서 인식할 거냐? 두 가지인데, 요 완성 시점에 인식하는 거 우리는 완성 기준이라 이랍니다. 알았죠? 완성 기준. 요 공사가 진행될 때마다
매년 이렇게 나누어서, 매년 나누어서 인식하는 걸 무슨 기준이라 한다? 진행 기준이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진행 기준이다. 우리 법에서는 요래하지 마세요. 요래하세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공사는 무슨 기준에 따라 한다? 진행 기준에 따라 합니다. 알겠죠? 진행 기준. 아, 이게 진행 기준이구나. 알겠죠? 그죠? 그러면은, 보세요. 요 금액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그죠? 요 금액.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요 금액을 갖다가 어떻게 나누어 줄 거냐? 이거잖아. 그죠? 요거, 요거. 그럼 1차 연도에 얼마, 30원 중에서 얼마, 여기는 얼마, 여기 배분할 거냐?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알았죠? 요게 시험 문제. 얼마씩 배분할 거냐? 요게 시험 문제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나눈 게 시험 문제다. 그죠? 결국은 뭐냐? 우리가 총공사 이익이라는 30억을 앞으로 이제 억은 제가 생각할게요. 공사 나눠주는데, 뭐로 나눠줘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로 나눠줘야 될까요? 응? 응? 요걸 어떻게 나눠줘야 될까요? 어떻게 나누면 될까요? 자, 예, 우리가 총공사비가 70원 예상되잖아. 그죠? 이 3년 동안에 총공사비가 70원 예상되는데, 요게 1년도에 공사 들어간 게 예를 들어서 20원 들어갔더라. 그죠? 그러면은 요거분의 요거만큼. 알겠죠? 총공사비분의 실제 공사비. 요래 해줍니다. 알았죠? 그럼 만약에 2년도에 요게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느냐 보니까, 요게 내서 30원, 35원 들어갔더라. 3도는 얼마 들어갔느냐? 70원 중에서 55원 빼고 15원이다. 그죠? 보세요. 할 때. 1년도에는 총공사비분의 20원 합니다. 알았죠? 여보세요. 2차 연도는 70분의 얼마? 다시. 1차는 70분의 얼마? 20. 2차는 70분의 얼마? 35를 하는 게 아니고, 70분의 55. 55. 합산해서 합산. 하고 나서 요거 빼주면 되겠죠. 앞쪽 거. 요렇게. 그럼 3도는 할때 어떻게? 70분의 얼마? 70. 이렇게. 알겠죠? 다시. 1차는 어떻게 한다? 시작. 70분의 20. 2차는 70분의 55. 이걸 합산해, 합산. 이걸 뭐라 하느냐? 누적. 누적이잖아. 그죠? 이걸 우리가 누적 원가법이라 이런 말 쓰는데, 이말 자체는 몰라도 됩니다. 알겠죠? 이 말은 몰라도 되고, 그냥 우리는 요래 한다. 70분의 20, 70분의 얼마? 55. 알았죠? 70분의 20, 70분의 55. 70분의 다음, 이거 다 더하면 되죠. 그죠? 요렇게. 그런데 시험 문제는 요거 아니면 요게 시험 문제, 이건 시험이 안 됩니다. 알겠죠? 1차 아니면 2차 물어봅니다. 시험에. 알았죠? 아, 그러면은, 총공사 이익을 가지고, 자, 알았다, 그죠? 그러면은, 총공사비 분의 실제 공사비다. 그죠? 총공사비. 요거, 총 예상되는 공사비잖아, 그죠? 요, 총공사비 분의 실제 들어간 공사비. 요거 비율만큼 배분한다. 그죠? 요렇게. 그래서, 총공사 이익에다가 곱하기 총공사비 분의 실제 공사비. 그런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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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공사비는 방금 뭐라 했습니까? 누적. 알았죠? 누적을 했다 그죠? 누적. 70분의 20, 70분의 55. 알았죠? 요런 식으로 한다 그런 알고. 그럼 이제 요거 알고 나면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끝났다 그죠? 그럼 요거 직접 하는 거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 보세요. 자, 우리 책 한번 보세요. 교재. 예, 376페이지. 우리 책 376쪽으로 한번 봅니다. 거기에 기본 문제 5번 나와 있죠? 예, 5번 문제를 제가 칠판에 적을 거니까 제가 적을 동안에, 칠판고 적을 동안에 여러분들하고 문제를 한번 보세요. 1번. 실제 발생 원가. 아, 근데 여기 실제 발생 원가인데, 그거 잘 보세요. 문제 보니까 옆에 무슨 말이 보이죠? 누적 해놨지. 그죠?
요게 누적돼 있다 그랬잖아. 그죠? 누적. 1년도에 실제 공사비가 얼마냐 보니까 8만 원. 2년도에는 22만 5천 원이다. 그죠? 3년도에는 46만 원이죠. 아, 요 문제가 보니까 요게 누적이 돼 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잖아. 그죠? 그럼 1년도에는 실제가 얼마? 8만 원이었을고. 2년도는 실제가 얼마였을까요? 14만 5천 원 들어갔지. 실제 들어간 거. 여기 누적된 거잖아. 누적을 해서. 그죠? 여기는 얼마? 14만 5천 들어갔겠죠? 알겠죠? 그죠? 누적, 누적. 요게 돼 있죠.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공사 이 구할 때는 요게 반드시 누적이 돼야 된다. 누적. 알았죠? 누적. 누적이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누적을 고쳐야 된다. 누적. 알겠죠? 하나 딱 포인트 잡고. 다음에 보니까 추가 공사비가 나왔네. 추가 공사비가 1년도에 우리가 예상되는, 앞으로 예상되는 추가 공사비가 32만 원. 요 2차년도에 와서 앞으로 예상되는 추가 공사비가 요거는 20만 5천 원. 그 다음에 이제 공사 완성되었으니까, 그죠? 3천도 더 공사 안 돼가지고, 그죠? 3천도 끝나니까. 추가 공사비가 들어가고, 그죠? 그래서,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상되는 총 공사비. 1차 연도에 총 공사비는 40만 원. 2차 연도에 총 공사비는 45만 원. 3차 연도에 총 공사비는 46만 원이다, 그죠? 요거 더 하니까 40만 원, 더 하니까 45만 원, 46만 돼 있죠. 최고로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아래 보세요. 총 예상되는 공사비 아래 보면은 공사 중도금 청구액, 또 하나는 공사 중도금 수칙 나와 있죠. 그거는 X 문제하고 아무 관련 없다. 내가 그 발주회사에다가 대금 얼마 청구했다, 얼마 받았다 하는 이거는 문제하고 아무 관련 없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제일 위에 보니까 요 공사 계약금액 나와 있네. 그 계약금액이 얼마? 60만 원 나와 있다. 그죠? 자, 이제 이 자료를 보고 요 자료에 의해서 지금부터 우리는 요 자료 보세요. 됐죠? 그죠? 요 자료 보면서 1차 연도 공사에 한번 구해 봅시다. 얼만지. 알겠죠? 요거 보면서. 그러면 1차 연도 구합니다. 그죠? 그럼 1차 연도는 요거 딱 끊어가. 이거 보면 안 됩니다. 보지 말고 1차, 요거 보세요. 1차 연도. 1차 연도 보세요. 1차 연도에. 요 1차 연도에 우리가 예를 들어 볼게요. 1차 연도에 총공사비가 예상이 얼마죠? 40만 원이지. 만약에 우리가 1차 연도에 공사가 완성되었다면은 받을 돈이 얼마죠? 받을 돈. 받는 돈 얼마? 받는 돈. 60만 원이잖아. 계약금이 60만 원이니까. 예를 다시. 1년도에 공사 완성되었다면은 이돈 받잖아. 공사비 40만 들어갔죠? 요 시점에 이익이 얼마? 그렇지. 20만 원 곱하기. 알겠죠? 요거 뺀 거. 20만 원 곱하기. 요거분에 요거잖아. 총 공사비분에 실제 공사비. 요거 보세요. 총분에 실제. 요거분에 요거. 알았죠? 요거분에 요거. 아, 총 공사비분에 실제다. 요거분에 요거. 40만 원분에 8만 원. 끝. 답 나왔다. 계산 답이다. 알겠죠? 뭐 그런 거 아니잖아, 그죠? 자, 다시 요거 빼고 나면 20만 원 맞잖아, 그죠? 20만 원 곱하기 요거분의 요거. 알았죠? 총분의 실제 요거분의 요거. 알겠죠? 얼마 나옵니까? 예? 얼마? 아니지. 4만 원 나오겠네. 그죠? 예, 4만 원 공사액이 나왔다. 아, 4만 원이다. 1년도 끝났고. 자, 이제 2년도 갈게요. 이번에 2차 연도 공사액 구해봅니다. 2차 연도. 자, 보세요.
그럼 요거는 이제 또 요거 요거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요거 보면 요거 요거. 요거 볼 필요 없고 이것도 보지 말고 요거 요거 요거. 알았죠? 요거만. 2000년대 와서 보니까 보세요. 총공사비는 45만원이고 계약금 60만원이잖아. 요때 2년도에 공사액은 얼마? 15만원이지. 15만원 곱하기 합니다. 알았죠? 그럼 저 2000년도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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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만원이잖아. 곱하기 총분의 실제죠, 그죠? 총분의 실제. 요거분의 요거. 알았죠? 요거분의 요거. 얼마? 45만원 분의 22만 5천원. 끝났다. 알았죠? 다시 보세요. 이익은 요거 빼면 15만원이잖아. 그죠? 곱하기 총분의 실제. 요거분의 요거. 알겠죠? 자, 그러고 나니까 요게 약분하면 2분의 1이거든요. 2분의 1. 요거 2분의 1 하면 얼마? 7만 5천원. 자, 보세요. 요게 지금 7만 5천원인데 요 금액이 누적돼 있잖아. 누적. 요 금액이 합산돼 있다 이 말이야. 알겠죠? 요 7만 5천원 손에 여기 포함돼 있다 이 말이라. 누적이니까. 우리 누적으로 계산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2년도는 여기에서 4만 원 빼야 되겠지. 그죠? 답은 얼마? 3만 5천원. 정답. 이렇게. 답. 알겠죠? 끝났다.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계산해요. 이게 누적 원가법이라는 겁니다. 요 금액이 누적돼 있잖아, 그죠? 요게 누적돼 있으니까 요렇게 계산해서 요걸 뺏었다, 그죠? 자, 이제 끝났는데 하나 더 해볼게 보세요. 마지막. 요건 시험에 요거 하면 요거 시험에 나오지. 3년도는 안 냅니다. 안 냈는데 해볼게 보세요. 보세요. 3년도에 보면은 공사액 얼마? 예? 14만원이잖아. 그죠? 14만원 곱하기. 요거분의 요거. 요거분의 요거. 하면 1이잖아. 할 필요 없죠? 이게 이익이네. 그런데 요 이익 속에는 이게 지금 누적되어 있죠? 그래서 4만원 빼고 또 3만원 또 빼야 되잖아. 그죠? 다 빼야 되지. 1차 연도 4만원. 2천 3천 다 빼고 나면 7만 5천 빼고 나면 얼마 남죠? 7만 5천 빼고 나면 얼마? 6만 5천 끝났다 그죠? 답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공산은 3도에 끝났잖아 그죠? 자 이제 보세요. 이제 금산 이제 보세요. 우리는 요거는 예상 금액이었잖아. 공사비 그죠? 예상. 근데 실제 돈이 마지막에 이제 공사 끝났잖아 여기 와서 끝나고 나서 공사비 얼마 돼 갔죠? 몇 원도 갔잖아. 실제. 그 결과는 우리가 실제 이익이 얼마 생긴 거죠? 14만 이익 생겼잖아. 14만 원. 그죠? 그 14만 원을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이렇게. 요거 더하면 얼마 나올까요? 14만 원 나오겠지. 요거 더하면 14만 원 나오잖아. 알겠죠? 이렇게 인식하는 걸 공사 진행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죠? 공사 진행 기준. 이렇게. 알았죠? 요렇게 인식하면은 우리가 3년간 결과적으로 14만 원 이익 반 걸, 이익은 14만 원 이익 받는데, 그걸 1차에서 나눠줬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 더하면은 14만 원 나오잖아. 그죠? 요렇게. 요래 인식하는 걸 진행 기준 합니다. 이해되죠? 그죠? 예. 이런 거는 이제 이해가 한번 되었으면 여러분들이 탄거 없습니다. 그죠? 꼭 집에 가시거든 다시 한번 문제 한번 반복, 그죠? 풀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 나오면은 공사 이익 구하는 거 나오면은 요 문제가 표준 문제다 딱 생각하고 요거 문제 가지고 풀어보고 나면은 다음 다른 문제 나오면은 숫자만 바뀝니다. 요 숫자 알겠죠? 똑같은데 숫자만 바뀌어 나오는 겁니다. 그걸 간혹 가다가 요걸 없애버려요. 이거는 보니까 가만 아무 관계 없죠. 요거 나오면은 그나 요거 보니 요거니까 그죠? 요거는 문제가 어떤 문제는 이걸 빼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빼고. 바로 이렇게. 실제 공사비와 총과 열에 주어지기도 해요. 요거 주어도 관계없잖아. 그죠? 이게 없어도 관계없잖아. 그죠? 그러면 요거 빼면은 20만원. 그죠? 요거 분에 요거 하면 되지. 뭐 바로. 그죠? 문제가 요런 모양으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알았죠? 자, 하나 더. 그 오른쪽 문제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377쪽에 문제 6번 한번 볼까요? 6번. 예. 자, 제가 요것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칠판에 적을 거니까 1년도, 2년도, 3도다. 거기 보니까 연도별 실제 발생 원가 나와 있네요. 그죠? 실제 발생 원가가 40만원, 57만 5천원, 그리고 32만 5천원이다. 그죠? 여기 보니까 우리 회사가 이 공사 건설 계약을 맺으면서 그 계약 금액이 얼마였느냐? 120만원이네. 그죠? 자, 요거 보세요. 실제 문제를 잘 보세요. 연도별 발생 원가가 40만원, 57만 5천원, 30만 5천원이죠. 근데 그 발생 원가에서 누적이란 말이 없잖아. 그죠? 누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왼쪽에 기본의 이제 5번 문제. 5번 문제는 실제 발생 원가에서 누적할 말이 있죠? 있는데 이건 없잖아. 없으니까 요걸 우리는 누적으로 고쳐야 된다. 알았죠? 안 고치면은 계산은 되는데 답이 틀려버립니다. 알겠죠? 답. 금액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누적으로 고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공사 이익을 구할 때는 누적 원가법으로 하자. 저게 나은 겁니다. 누적으로 해라. 알았죠? 누적. 그럼 보세요. 요걸 누적 합산해야 되니까 40만 원과 요거 더하면 얼마죠? 요거 더하면. 그렇지. 그럼 요 97만 원. 고쳐야지. 문제를. 97만 5천 원으로. 알았죠? 요것도 더해야 됩니다. 더하면 얼마? 요거 더하면 얼마? 130만. 그렇지. 이렇게. 알겠죠, 이제? 예. 네. 누적으로 고친다 하는 거 아시죠? 예, 고쳤다. 알았죠, 이제? 아래. 추가 나와. 아하, 이제 이러고 나서 이제 앞으로 더 추가 예상되는 돈이 나온다. 그죠? 공사비가 60만원. 추가 공사비가 32만 5천원. 이건 또 이제 없다, 그죠? 그래서 총 공사비. 1년도에는 100만원. 2년도에 보니까 130만원. 3년도에도 130만원이다. 자, 요 자료를 보고 이제 지금부터 1차 연도의 공사에 구해봅니다. 1차 연도 공사에 구해보자. 알겠죠? 자, 공사에 구합니다. 보세요. 자, 1차 연도 보세요. 20만 맞죠? 그죠? 공사 20만원. 그죠? 곱하기. 뭐불에 뭐죠? 응? 총분의 실제잖아. 그죠? 요거 분의 요거. 알았죠? 요거 분의 요거. 알겠죠? 이제 100만원 분의 40만원. 동그라미 좀 생략하자. 10분의 4. 알겠죠? 풀면서 바로 동그라미 다 하면 이제 시간 걸리잖아. 그죠? 좀 빼버리고 10분의 4. 얼마 나오죠? 아니지. 8만원이지. 예. 8만원 나왔다. 그죠? 됐죠. 1년도 됐다. 그죠? 끝났죠? 자, 이번 2년도 갈게요. 보세요. 2년도 공사에 구합니다. 자, 보세요. 2년도, 2년. 얘 나왔잖아. 10만원 아니지. 마이너스 10만원이지. 그죠? 그 사람이야? 자, 보세요. 내가 받을 돈이 지금 120만원인데, 공사비는 130만원 예상되잖아. 손해보잖아. 그죠? 이거는 이익이 아니죠? 뭐죠? 손실이잖아. 손실 10만원. 마이너스 10만원 생겼다. 그죠? 손실 10만원. 그죠? 이건 다르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익인데. 이익이 더 많은 게 손실이잖아. 손실. 알겠죠? 이 손실에다가 여기에다가 총공사비분에 실제 안 합니다. 손실은. 이거 없다. 알겠죠?
비용은 그냥 비용 처리해버리면 딱 끝났다. 그 마이너스. 손실은 배분 안 한다. 알겠죠? 이익만 요래죠. 이익만. 요거분에 요거. 이걸 이제 우리가 손실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따 할 겁니다. 이래 표현은 즉시 비용으로 처리해버립니다. 비용. 손실 생기면. 이걸 즉시 인식이라 합니다. 알았죠? 즉시 인식. 비용 처리해버립니다. 자, 보세요. 마이너스 10만 맞잖아, 그죠? 자, 이거 보세요. 답이 끝났는데, 그런데, 누적이 돼 있잖아, 이거하고. 그지? 누적 돼 있죠, 그죠? 이걸 빼줘야 되잖아. 또, 8만 원 빼야지. 이거 빼야지. 마이너스 10만에서 또 마이너스 8만 원 얼마가 될까요? 그렇지. 예. 답, 손실 18만 원. 여기 답이다. 끝났습니다. 답. 알았죠? 손실 나오는 문제까지 이해했다, 그죠? 자, 이제 마무리. 3번도 해볼게요. 그럼 3년차 공사에 구해봅니다. 3년차 보니까, 자, 보세요. 여기도 보니까 받을 돈, 요거는 수익이잖아, 그죠? 요거는 비용이잖아, 공사비. 이게 더 크네? 이것도 뭐죠? 마이너스 10만원. 적시인식. 됐죠? 그런데, 요건 끝났는데, 요 금액 속에도 마찬가지, 요게 누적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 뺍니다. 8만원 빼고, 요것도 빼야지. 마이너스 18만원. 이거 빼야 되니까. 알겠죠? 마이너스 10만원에서 요거 빼고, 뺐잖아요. 요거 또 빼고, 그죠? 결과는 요게 뭐가 되어버리죠? 플러스 되어버리잖아. 그죠? 그럼 결국은 요거는 마이너스 18만원이죠. 요거 두 개는 마이너스 18만원이고, 요거는 플러스 10만원 되어버리면 결국은 뭐가 된다? 제로 되어버리잖아. 그죠? 제로. 자, 이제 검산. 요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마무리 공사비 들어간 거잖아. 그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결론적으로 실제 들어간 공사비는 배상 들어갔죠? 계약금은 120만 원 받았으니까 결과적으로 10만 원 손해봤잖아. 10만 원 손해본 걸 요래 나눠놨잖아. 요거 다음에 결국 얼마 나오죠? 10만 원 나오잖아. 맞죠? 그죠? 답. 끝났다. 이렇게 공사 이익을 인식한다. 1차 연도는 8만원, 2차 연도는 마이너스 18만원. 마이너스 할 말은 손실. 알았죠? 요거는 3도는 없다. 그죠? 제로. 알았죠? 네, 요래 인식한다. 요게 공사이익. 그러면 공사이익 구하는 문제는 거기에 나와 있는 두 문제 있죠? 요 두 문제를 기본 문제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본에 이제 5번과 6번 문제, 요 두 문제 가지고 앞으로 이제 다른 문제는 이제 응용해서 풀면 되니까 숫자만 밖에 나옵니다. 알겠죠? 숫자만 밖에 나오니까. 알았죠? 그죠? 자, 이제 연습 좀 해봐야 되겠다. 그죠? 그 하기, 이제 우리 연습 문제 하나 더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382쪽에, 6쪽. 6쪽에 11번 문제. 11번 문제 한번 해볼까요? 386쪽에 11번. 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칠판에 문제를 적을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11번 문제입니다. 1년도. 2년도, 3년도, 그 발생한 공사다, 그죠? 요것도 보니까, 그게 문제 보니까, 누적이란 말이 있잖아, 그죠? 누적으로 표시해놨구나. 그럼 이건 문제 안 된다. 누적이니까, 그대로. 그러면은, 60만원, 그죠? 80만원에다가, 270만원, 그렇죠? 그리고 450만원. 그리고 밑에 보니까 총 계약 원가다, 그죠? 이게 추가 없네?
추가 없이 그죠? 바로 나왔네. 총 예상되는 계약 원가가 바로 공사비. 알았죠? 계약 원가 하는 말 거기에 나와 있는 거는 공사비를 말합니다. 알았죠? 총 공사비가 바로 나왔다 그죠? 400만 원. 2년도에는 450만 원. 3년도에도 450만 원. 예, 나왔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1차 연도, 자, 경사 이후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거기 보니까 계약 금액은 500만 원이다. 나와 있네요. 그죠? 공사 계약 금액은 500만 원 주어졌고. 그럼 이제 1차 연도부터 구해볼게요. 1차 연도 공사 입고한다. 자, 1차 연도 보세요. 1차 연도 공사액 얼마? 알겠죠? 얼마? 100만원이잖아. 100만원 곱하기 총분의 실제 요거분의 요거. 알았죠? 요거분의 요거. 간단하잖아 그죠? 4분의 40분의 8 얼마? 20만원 그죠? 답 20만원 답이다. 알겠죠? 답 20만. 됐죠? 두 번째, 2년도 공사이. 2차 연도. 자, 2차 연도 공사이 구합니다. 2차 연도는 여기 있다, 그죠? 2차 연도. 요거, 요거, 얼마죠? 50만원, 그죠? 아, 50만원. 곱하기. 요거 분에 요거. 알겠죠? 요거 분에 요거. 알았죠? 요거 분의 요거 총분의 실제 45분의 27 계산기 곱하고 나누고 알겠죠? 얼마? 30 됐죠? 요 금액은 요게 누적돼 있잖아 빼기 20만원 얼마? 10만원 답 그죠? 답 끝났다 더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몇 차 묻고 있죠? 2차. 정답 얼마? 10만원.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1번 답. 알겠죠? 1번 답이다. 그죠? 됐죠? 자, 뒤로 갑니다. 이번에 389페이지. 그럼 17번 문제. 이번에 17번 한번 풀어보세요. 1년도와 2년도다 그죠? 발생 실제 발생 공사 원가 나왔네 그죠? 20만 원 38만 3천이면 자 조심해야 되죠. 공사에 관한 항상 누적이 있나 없나 봐야 됩니다 그죠? 누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고쳐야 된다 누적으로. 항상 요거 조심하세요. 발생원가가 누적이 아니면 누적을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금액은 38만 3,200원이 아니고 얼마? 58만 3,200원이다. 알겠죠? 아시겠죠? 그죠? 요거. 누적을 고쳤다. 알았죠? 누적을 고쳤습니다. 583200. 그리고 추가 없네. 그리고 바로 나왔네요, 그죠? 문제 보니까, 아, 요런 모양이구나. 총 공사에 바로 나왔잖아. 그죠? 80만원, 그리고 81만원. 그리고 문제 보니까, 계약 금액은 얼마? 90만원.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아, 나왔다. 요걸 자료를 가지고,
1년도 문제가, 2년도 공사의 권, 2년도 바로 가면 안 됩니다. 공사에는 반드시 차례들고 해야 됩니다. 1년도 구하고 2년도 구해가, 왜냐면 삐져야 되니까, 그죠? 같이 구해야 된다. 자, 1년도 공사에 구해 볼게요. 1년도 보세요. 얼마? 10만 원, 그죠? 10만 원 곱하기 뭐분의 뭐? 요거분의 요거죠, 그죠? 요거분의 8분의 2, 뭐 약분 아마 4분의 1이다, 그죠? 그냥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예, 약분 4분의 1 얼마? 예, 25,000원. 이렇게 됐죠? 25,000원. 간단하잖아, 그죠? 요거 빼고 공사익 10만 원 곱하기 요거분의 요거, 알았죠? 2년도. 자, 2년도 빼면 얼마? 9만 원이지. 9만 원 곱하기 총분의 실제, 요거분의 요거, 알았죠? 요거분의 요거. 동그라미, 아, 공통 두개 정도 빼면 되겠다, 그죠? 8100분의 5832 하면 되겠네, 요렇게, 그죠? 에? 얼마? 64,800원. 64,800원, 여기 누적된 거잖아. 여기 합산되어 있으니까 빼야지. 빼니까 얼마? 39,800원. 정답. 그죠? 답. 끝났다. 알았죠? 공사이 이라고 하는. 이렇게 한 4문제, 4문제 정도 풀어보니까 알겠죠? 그죠? 공사이 구하는 거. 아시겠죠? 예. 이제 공사익은 어떤 문제 나와도 풀수 있다, 그죠? 이게 공사익. 그러면은 수익 비용에서 딱두 파트. 이론 문제는 요거 판매 시점. 계산 문제는 요거 생산 시점. 알겠죠? 바로 이거 공사익 구하는 거. 그두 개가 핵심이다. 알았죠? 아, 수익 비용장에서는, 그죠? 요거는 우리 시험은 항상, 그죠? 이론 문제와 계산 문제가 이렇게 혼합돼 나오잖아. 이론 문제는 그 판매 시점. 계산 문제는 공사 입고 하는 거. 알았죠? 이렇게. 여기 핵심이다. 끝났다, 그죠? 그럼 이제 요거. 예외에 있다, 회수. 이거는 언제냐? 아, 이거는 이런 경우입니다. 회수가 불확실한 경우, 하고, 또 하나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거는. 중소기업이면은, 중소기업 특례 규정에 따라서, 중소기업인 경우는 회수 시점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인 경우, 대기업 말고, 알겠죠? 중소기업인 경우다, 그죠? 알았죠? 됐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수익 인식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그죠? 비용의 인식.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요 비용을 언제 인식할 거냐 이거잖아. 요 비용은 요 수익에 따라 인식한다 그랬죠? 그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알았죠? 비용의 인식은 수익에 따라 인식한다. 그걸 우리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 합니다. 알겠죠?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이말 이해되죠, 그죠?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수익에 따른 비용을 인식해라. 우리 자, 보세요. 요 수익의 대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매출. 매출이잖아, 그죠? 매출액, 물건을 팔았다. 요게 따르는 비용이라면은 대표가 뭐가 있죠? 매출 원가. 그렇잖아, 그죠? 100원에 사왔다가 150원에 팔았다. 그죠? 그런데 요런 비용인데 감가상각비는 직접 관련 없죠, 그죠? 잡비도 직접 관련 없죠?
요거는 직접 관련되죠, 그죠? 그래서 요 수익이라는 매출에 요런 매출원가 같은 경우와 이런 경우 이런 걸 가만 인과관계를 가만히 보니까 요거는 직접 인과관계 있다, 그죠? 그 이걸 우리는 직접 대응이라 이랍니다. 요거는 왜 직접 그 인과관계가 있더라, 그죠? 물건 사와서 파는 거니까, 그죠? 그 매출원가는 직접 대응이야, 직접 인과관계 있더라, 인과관계. 알았죠? 그런데 이런 거는 직접 관계 없다, 그죠? 이런 걸 우리는 간접 대응이라 해요. 간접 대응, 알겠죠? 요런 거는 직접 대응 아니잖아. 요 말 반대가 뭐죠? 간접 대응이다. 그런데 요런 감가상각비를 우리 계산할 때는, 자 생각해 보세요. 감가상각비를 할 때는 이거는, 그죠? 우리가 감가상각 방법이 있었죠. 무슨 법? 정액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소, 이런 방법이 있었잖아, 그죠? 이런 방법에 따라서 요걸 우리가 이런 방법이죠. 요거예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서, 그죠? 요거는 우리가 원가를 배분하는 과정이잖아, 그죠? 감가상각비라는 것이. 감가상각비가 뭐냐, 이겁니다. 100원 주고 사왔다. 취득원가 100원 주고 사온 것을 갖다가 우리 이걸 5년간 사용할 수 있다. 5년간. 그러면 이제 이걸 5년 동안에 잔존가치가 없다면은 이걸 5년 동안 얼마씩 20원씩 나누는 과정이잖아. 그래서 취득원가를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그죠? 배분한다, 그죠? 배분해준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말을 하면은 이런 감가상각비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서 그 취득 원가를 내용 연수 동안에 배분해 주는 과정을 본다. 알겠죠? 그래서 줄여서 우리가 원가 배분이다 또는 기간 배분이다 이런 표현합니다. 알겠죠? 말 좀 줄여서입니다. 기간 배분 따라서 비용화되는 거. 그 나머지 잡비 같은 거는 직접 대응도 아니고 기간 배분도 아니잖아, 그죠? 돈이 나갔다. 돈이 나갔으면은 바로 비용 떨어준다. 돈이 나갔으면은 나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 말입니다. 즉시 인식. 알겠죠? 이 말 쉽게 생각하세요. 돈이 얼마 나갔잖아, 그죠? 돈이 지출되었으면 그걸 바로 장부에 기록한다 이 말입니다. 즉시 기록한다. 요거 두 개를 우리는 무슨 대응? 간접 대응이랍니다. 알았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 알았죠? 요거 세 가지가 있는데 요 계정가고 요거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 요것도 암기. 이거는 암기할 필요 없다. 왜? 워낙 많으니까 계정과목이. 이거는 많죠, 그죠? 많으니까 암기할 필요 없고 요거 암기해야 되는데 요거뿐만 아니라 몇 개 더 있습니다. 몇 개 더. 요것도 몇 개 더 있다. 요거 잠깐 보실게요. 책 한번 보세요. 교재. 교재를 보니까 379쪽. 제일 위에 한번 보세요. 379쪽 제일 위에 보니까 직접 대응 나와 있죠. 그죠? 매출원가, 판매 운임, 판매 수수료, 판매 보정비. 아, 이게 직접 대응이다. 알았죠? 다시. 직접 대응에는 매출원가, 판매 운임, 판매 수수료, 판매 보정비. 아, 이런 거구나. 두 번째,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나와 있잖아. 그죠? 배분하는 거.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보험료. 세 개. 그 나머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뭐라 그런다? 적시, 인식. 요건 암기할 필요 없고. 다시. 직접 대응되는 거, 매출원가, 판매운임, 판매수수료, 판매보정비, 요건 암기하세요, 암기. 그 네 개 암기, 알았죠? 체계적으로 함유된 배분의 감가상각비, 무형상각비, 보험료도 암기, 암기하고, 나는 도저히 다 암기 못하겠더라. 그럼 적어도 매출원가 하나만 암기하세요. 알겠죠? 매출원가 하나라도, 알았죠? 감가상각비 하나씩, 알겠죠? 그렇죠? 나머지 이렇게 보면서 같이 암기해 주시고, 그 아래 문제 한번 보세요. 문제. 수익에 직접 대응되어 인식되는 비용으로 오른 거, 이렇게 시험 이렇게 나오죠. 그죠? 직접 대응.
지급대금 뭐라 그랬죠? 매출원가. 매출원가 찾아보면 되겠지. 그죠? 1번. 대표이사 업무용 성용차의 보험료 나온, 아, 보험료는 바로 위에 있잖아. 기간배분. 두 번째. 단기에 판매된 상품의 취득원가다. 그죠? 판매된 상품의 원가 나왔잖아. 판매원가. 그게 뭐죠? 매출원가. 원가잖아. 여기 바로 뭐다? 직접 대응. 정답 2번. 본사 건물의 감가상각비다. 그거는 뭐 기간배분. 영업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된 사채 이자 비용이다. 적시인식. 기업의 이미지를 위한 광고 선전비다. 적시인식. 시험이 이래 나옵니다. 알겠죠? 예, 알았죠? 자, 이제 됐으면은 다 끝났다. 그죠? 앞으로 오세요. 돌아옵니다. 이제 365쪽. 이제 쭉 보면서 앞으로 앞장이 돌아옵니다. 365 돌아와서 예, 거기에 이제 보면서 그죠? 조금 제가 추가할 것 말씀드릴게요. 아래 수익의 의의. 국제 기준에서는 수익을 지분 참 지부입니다. 지본이 아니고 지분 참여자. 지분 참여자 그랬잖아. 그죠? 지분 참여자. 자, 이 보세요. 수익이 뭐라 그랬죠? 수익은 자본이 뭐 되는 거죠? 증가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지분 참여자라는 게 뭐냐? 주주를 말합니다. 주주. 몫을 말하거든요. 주주. 주주가 출연했다나 출자했다. 돈 출자했다. 이 말이에요. 주주가 출자한 거. 알겠죠? 그걸 지분 참여자에 출연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주주가 출자했다. 돈 가져왔습니다. 주주가 돈 가져왔으면 우리 회사 자본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되죠. 주주가 지분을 출원했다는 것은 자본이 증가되잖아. 그죠? 요거 자본이 증가되지만은 돈 버린 겁니까? 자본이 주주가 출자인 거는 돈 수익하고 거리 멀잖아. 수익 아니잖아. 그죠? 수익은 기업 버리던 돈이잖아. 그렇죠? 근데 주주가 돈 투자했다. 투자한 거는 버리던 돈 아니잖아. 그래서 요거는 수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첫 줄 다시 읽어볼게요. 수익을 지분 참여자의 출자 관련 중 증가분을 제외한, 그랬죠. 제외. 이걸 시험 문제에 지분 참여자의 출자 관련은 포함하여 수익으로 인식한다. 틀립니다. 알겠죠? 지분 참여자의 출연한 거는 수익으로 보지 않는다. 알겠죠? 자, 뭘 말인지 알겠죠? 그죠? 지분 참여자 출연했다거나 자본이 증가지만은 요거는 돈벌이 한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럼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주주한테 지급한 배당금을 지급했다. 그죠?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배당금을 지급했다는 거는 우리 회사의 자본이 감소하죠? 감소하잖아. 자본이 감소하는 걸 뭐라 그랬죠? 비용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돈 줬는 거는 비용 아니잖아. 돈이 나가는 거는 뭐에 감소? 이거 자본이 감소되지만은 비용으로 보지 않고 자본의 요거는 감소로 처리합니다. 알겠죠? 요거는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비용이 아니고 배당금을 줬다는 거는 자본의 감소. 알았죠? 다시 지분 차이를 주는 자본이 증가되죠? 증가하고 배당금을 지급하면 자본이 감소되죠? 그럼 자본이 감소되면 비용이라고 그랬잖아. 비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수익이 아니고. 알았죠? 비용이 아니고 이건 수익을 안 본다. 요거는 제외. 예, 아래 인식하고 내려갈게요. 인식은 시점이다. 기록이다. 그죠? 3번 수익의 측정 그랬죠. 우리가 수익을 측정한다는 거는 거기 첫 줄 보세요. 채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그 대가를 받았거나 받을 대가. 받았거나 받을. 저 무슨 소리냐면은 그거 요거는 뒤에 가면 다시 말씀드릴 건데 이거 보세요. 만약에 이런 게 있다. 그죠? 내가 보세요. 집을 빌려주고 임대로 받았다. 10월 말까지 10달치 임대로 받았습니다. 요 10달치 임대료 한 달에 10원씩 100원은 받았다. 임대료 받았다. 이건 아직 안 받았다. 아직 못 받았다. 그죠? 오늘은 이날입니다. 이날.
오늘 우리는 손익계산서에다가 우리 이 손익계산서에다가 금년도 임대료 수입이 얼마 생겼다 적어야 되잖아. 그죠? 얼마 적어야 될까요? 돈 100원은 받았고 20원은 아예 안 받았잖아. 금년에 임대료 얼마? 100원입니까? 120원입니까? 다시 이 무슨 말이냐 하면 돈 100원 받았고 연락처에 받았잖아. 20원 못 받았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임대료 얼마 적어야 될까요? 120원 적습니다. 이렇게. 이걸 뭘 아느냐? 요 뒤에 가면 다시 할 겁니다. 발생 기준을 합니다. 100원 적는 거는 뭘 아느냐? 현금 기준을 합니다. 현금 기준. 알았죠? 근데 우리는 원칙 이금이 이거 발생 기준. 그래서 요래 120원 적어라 이마. 요걸 어떻게 보세요? 120원을 보세요. 받았거나 받을 대가로 측정한다. 120원을 해라 이 말입니다. 거기 첫 줄 다시 보세요. 첫 줄에 보면은 수익은 대가로 받았거나 받을 대가 했잖아. 무슨 알겠죠 이제? 받았거나 받을 대가. 요거는 받았거나 받을 대가로. 이걸 120원 해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받은 것만 하면은 현금이잖아. 받을 대가도 같이 해라. 얼마 해라? 120원 해라. 그걸 다른 말로 무슨 기준? 발생 기준이랍니다. 알겠죠? 발생 기준. 이런 게 이제 말 뜻은 내용은 쉬운데 요런 용어 요걸 발생 기준에 한다. 알겠죠? 여러분들 이제 민법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내용을 가만 보면 내용은 쉬운데 용어가 좀 생소하잖아. 그죠? 그건 자꾸 반복하시면 되고 넘겨보세요. 2번 현금 유입이 이연됐다. 고 이연. 말 뜻을 잘 이해하세요. 현금이 들어오기로 돼 있는데 그게 다음해로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다음해로. 장기, 장기, 장기. 아, 1년이 넘어갔다. 그걸 뭐라 한다? 장기. 아, 장기. 원래 안 받고 돈 내년에 받기로 했다. 그죠? 요걸 장기라 한다. 장기는 항상 뭐로 나타내자. 현재 가치로 장부에 표시한다. 알았죠? 다시. 현금 유입이 이연됐다는 거는 다음에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돈이 내년에 받기로 했다. 또는 그 다음에 받기로 했답니다. 알겠죠? 요런 거는 장기. 장기는 뭘 표현한다? 현재 가치. 아래 3번. 재화나 용역의 교환거래입니다. 교환거래. 교환거래. 교환, 교환. 서로 바꾸는 거잖아. 그죠? 첫 줄 보세요. 재화나 용역의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한 거래로 보지 아니하나. 재화나 용역의 성격과 가치가 서로 상이하다. 수익이 발생한 거를 본다 이랬잖아. 이게 무슨 소리냐? 보세요. 만약에 이런 분필을 서로 교환합니다. 분필을 서로 교환. 요거 흰 분필하고 노란 분필 교환한다. 그죠? 요게 같은 성격이 같잖아. 그죠? 요런 물건의 교환은 물물 교환을 봅니다. 서로 물건이 바꾼 걸로. 그럼 요거는 이익이 안 생기잖아. 서로 바꿨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요 분필을 지우개하고 거기를 바꿨다고. 요 성격이 다르잖아 전혀. 그죠? 요렇게 교환한 거는 팔고 산 걸로 본다 이겁니다. 팔고 산 걸로 장부에 정리할 때 요걸 팔았고 이 사람은 이걸 팔한 걸로 본다. 팔아서는 이익이 생기겠지. 그래서 수익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해, 읽어보면 이해되잖아. 그죠? 재화나 용역의 성격과 가치가 유사하면 비슷한 거는 수익이 발생한 걸 보지 않는다. 그건 그냥 물물교환으로 보는 거고 재화나 용역의 성격과 가치가 서로 상이하다. 서로 다른 거는 수익이 발생한 거를 본다는 거는 매매 거래를 본다. 팔고 산 걸로 본다는 말입니다. 알았죠? 팔았으니까 이익이 생기잖아. 그죠? 아래 4번. 이미 가능성이,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다. 이 4번은 뭐냐면, 이거 보세요.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물건을 팔았으면 수익이 생겼잖아. 그죠? 오늘 물건 내가 팔았다. 100원이치 팔았다. 수익이 100원 생겼는데 요 팔았는 것 중에서 30원은 아마 회수가 불확실하다. 요게 30원의 회수 불확실하다. 그러면은 요 금액을 요래 줄이지 말고 요래 하지 말고 여기다가 30원을 대손상각비나 비용 처리해라 이 말이야. 이렇게 요 금액을 줄이지 말고 결과는 같죠. 그죠? 요걸 줄이도 70원이잖아. 요래 70원 나오잖아. 요래 해라, 요래, 요래. 요걸 우리가 총액 기준이야, 총액. 그 말이 거기에 나와 있는 4번입니다. 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해지는 경우에 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그랬잖아. 요 금액을 빼지 말고 비용으로 처리한다. 알겠죠? 그래서 그 아래 보면은 그 금액이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나 더 이상 회수가 높다고 할 수 없는 금액은 마지막에 보니까 뭐로 처리한다?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런 게 우리가 대손상각비라죠. 그죠? 비용으로 처리한다. 요래, 요걸 줄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그죠? 예, 이상, 여기까지. 그, 이제 아까 수익인식을 했고, 뒤로 넘겨보세요. 거래 형태별 수익인식을 했다가 우리 했잖아. 그죠? 뒤로 가서, 373쪽에 보면 아래 4번 건설계약 나와 있죠? 건설계약, 여기 바로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 쭉 나와 있는데, 시간 나면 읽어보시고 안 읽어봐도 됩니다. 요 내용이 바로 뭐냐? 진행 기준. 즉, 공사 이익 구하는 겁니다. 공사 이익 구하는 거. 알겠죠? 공사 이익 구하는 거는 바로 376조에 보면 기본 문제 5번과 6번 했죠? 요 두 문제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가서, 그 뒤로 가보면 378조에 비용의 정의와 인식이 나오잖아. 그죠? 비용의 정의와 인식에서 요 핵심이 바로 뭐죠? 오른쪽에 나와 있는 문 제일 위에. 그죠? 379쪽에 직접 대요. 그리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간 배분 그리고 적시인식 요거 세 개 암기 알겠죠? 그러면 딱 끝났잖아 그죠? 수입비용장에 알겠죠? 그 수입비용에서는 우리가 핵심이 바로 뭐냐면은 요 판매 시점 그죠? 하루 판매는 인도한 날 위탁 판매는 판매한 날 시용 판매는 표시한 날 그죠? 미처 판매에서 선적이 조건은 선적한 날 도착이 조건은 도착한 날 상품권은 회수한 시점 용역은 진행 기준. 나머지 기타. 그죠? 기타 있었잖아. 몇 개, 그죠? 예, 요 정도, 요래서 딱 정리하고, 공사 이익 구하는 거 하고 나면은 수익 비용장에서 우리가 이제 시험에 대비해서는 딱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390페이지. 이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했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390쪽 한번 볼까요? 390. 보면 뭐가 있죠?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나옵니다. 그죠? 요 부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